정부가 결단의 대책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24조 2천억 원을 투입해 노인 일자리 110만 개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300만 원 정도는 쉽게 받아갈 수 있다는데요. 시니어 정부의 모든 것, 걱정 마음과 둘째 아들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천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설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일하기를 원하는 노인의 비율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어르신들의 노후 보장과 예산 문제가 맞물리면서 노인 일자리를 둘러싼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부가 결단의 대책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2025년에는 노인 일자리 예산이 역대급으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300만 원 정도는 쉽게 받아갈 수 있다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바뀐 것인지, 또 일자리는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속 시원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걱정 마음과 지금 시작합니다. 정부가 내년도 24조 2천억 원을 투입해 노인 일자리 110만 개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단군 이래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가 된다고 하는데요. 노인 인구 1천만 명 시대를 맞아 노후 빈곤 완화와 다양한 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확대는 필수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03만 개에 달하는 노인 일자리를 창출했고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는 데 주력했지만 여전히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왔고 이제는 진심으로 노인 일자리 확대에 나선 모습입니다. 올해 103만 개에서 7만 개를 확대한 것은 단순히 숫자로만 봐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관련 예산도 올해 22조 5천억 원에서 2조 가까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110만 개의 일자리를 상세히 쪼개보면 공공형 일자리 수는 올해보다 3만 8천 개 늘어난 69만 2천 개, 민간형 및 사회 서비스 일자리 수는 나머지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복지부는 앞으로 2027년까지 노인 일자리를 120만 개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께서 공공형, 민간형, 사회 서비스형에 대해서 각각 어떤 일자리인지 궁금하실 거예요. 또 얼마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 상세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크게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중 공공형은 고령자가 자기만족이나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성격의 활동을 의미하는데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월 29만 원 이내의 활동비가 평균 11개월 정도 지원됩니다. 도서관 등에서 공공시설 봉사를 하거나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노노케어, 고령자의 경험과 지식을 아이들에게 전수하는 경륜 전수 활동 등이 공공형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사회서비스형입니다. 고령자의 경력과 활동 역량을 활용해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말합니다. 보통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일부 유형에 한해서만 만 60세 이상이 참여 가능합니다.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로 일할 경우 월 76만 1000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장애인 이동보조나 활동보조, 보육시설 지원, 공공전문서비스 등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또 사회서비스형 선도 모델의 경우 산업안전관리사, 커피 찌꺼기 재활용 근로자, 돌봄사원 등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으로 대상이 조금 확대되고요. 고령자 1인당 최대 170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마지막으로는 민간형 노인 일자리인데요. 기업에서 직접 고령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임금의 일정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받아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1인당 300만 원가량의 임금을 정부에서 보조해주기 때문에 급여는 기업이 책정하기에 따라 일자리마다 다르겠지만 최소 1인당 3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상당한 액수이므로 민간형 노인 일자리는 수시로 체크해서 지원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께서 이런 노인 일자리 정보를 어떻게 찾느냐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여기 서비스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 노인일자리 여기를 검색하시고 맨 위에 나오는 것을 클릭해서 접속해주세요. 그 다음 일자리 신청하기를 누르시고 일자리를 얻길 원하는 지역을 시군구 단위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마포구로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검색 후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화면과 같이 다양한 모집 공고가 뜨게 됩니다. 모집 공고 중 지원하고 싶으신 곳을 찾아서 클릭하시고 내용을 확인한 뒤 접수하기 버튼을 눌러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최소 3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여러 중장년 일자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65세 이상은 물론 60세 이상 분들도 쉽게 하고 많이 벌어갈 수 있는 일자리가 내년에 대폭 생기게 된다고 하니까요. 꼭 놓치지 말고 노후 준비 든든하게 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주머니를 두둑히 해드릴 좋은 정보 많이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